안녕하세요. 삼박자 만화 공방의 소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삼박자 만화 공방이 한 6개월 전에 이전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급하게 공지할 게 있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연락처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보냈어요. 헛걸음을 하시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제가 비슷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막 3월 달 되고 4월, 5월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또 저희가 4월, 5월에 이용객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전한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원래 예약을 하고 다니지 않잖아. 여기 예약,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예약을 하고 다니시던 분들 아무도 없을 거야. 저희가 원래 막 추석, 설날 뭐 365일 거의 열려 있었죠. 휴간일인 월요일마저도 저희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시는 분들도 있었었어요. 휴간일인데 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늘올수 있는 곳, 늘 열려 있는 곳. 그래서 뭐 그림 그리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라. 이게 저희의 모토였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예약을 안 하고 왔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업을 받던 분들도, 1인 체험을 하던 분들도 먼저 연락을 하고 오시지 않고 건물 앞에 와서, 명동성 3번 출구까지 와서, 또 거기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삼박자 만화 공방 건물 앞까지 와서 딱 보니까 공방이 없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막 그때 검색을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근처로 이전을 했거든?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찾아가지 뭐, 이러면서 또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건물 앞에서, 저 작가님, 저 건물 앞인데 이전한 거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아,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앞으로 봄이 이제 오고 이러면 이럴 일이 더 많겠구나. 헛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공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거냐면, 그동안 저희가 오픈형 공방이었어. 그치? 그래서 작가의 작업실이 오픈되어 있고, 거기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가 있고, 거기 와서 뭐 웹툰 등을 그려서 웹에 올려서 보고, 또 이제 정기 수업으로 웹툰을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그려서 책도 만들고, 또뭐 드로잉 수업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 근데 지금 이전한 곳은 폐쇄형 작업실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앞으로는 폐쇄형으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삼박자 만화 공방을 5년 동안 했던 곳도 뭐 5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바로 오픈형 작업실을 옮겼어야 되는데, 아시죠? 그렇고, 걔 때문에 무서워서 옮기질 못하겠는 거야. 언제 또 얘가 또 무슨 일이 있어. 저희 2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몸을 좀 사리고 그동안 빌린 일들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공간 지원 사업 중에 이런 곳을 저희가 구한 거예요. 근데 이곳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작가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 웹툰 작가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웹툰 작가 한 10분은 넘고, 20명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 그다음에 저희처럼 만화가들이 모이는 만화 공방,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만화나 이런 걸로 아트 상품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전문가들의 공간이에요. 일반 분들이 뭐 일일 체험을 하러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 요거가 공지사항이야. 오늘 해야 될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밀린 일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코로나가 코빼기도 안 왔어. 안 보이고 이러면, 나 코로나 너무 싫어. 코로나가 막 마스크하고 이래야 되니 미칠 것 같아. 코로나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러면 그때 오픈형 공방을 차리고, 그때 제가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 저희 여기 여기에 이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급해서 그냥 제가 연락처를 가진 분들한테 다 보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혹시 스팸인가? 뭐 이러면서 좀 놀랐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밑에다가, 아, 저 이전하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분한테만 보는 게 예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전 소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밑에다가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만 연락을 드릴게. 그리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거. 벌써 5분이나 지났네. 제가 수업을 완전히 그친 건 아니야.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도 되게 일상화돼 있고 또 비대면과 대면을 좀 섞어서 독학 코칭이나 이런 거좀 해요. 단기간 뭔가 속성 과정에 뭐 클립 스튜디오 수업이나 인체 드로잉 수업이나 아, 저 손발이 너무 안 돼요라든지 혹은 뭐 여기 있죠. 이제 비전문가를 위한 독학 코칭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즉, 지금 저한테 누구는 소공생한테 수업을 받고 있다던데 왜 저한테는 없다고 했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입시 웹툰이나 입시 드로잉을 배우고 있었던 분들이어서 제가 없다고 한 거야. 입시 드로잉이랑 입시 웹툰은 좀 달라요, 배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이제 여러분들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 중에 제가 여기랑 여기에 성격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좀 추천해 준 곳이 있죠. 그런 곳은 이미 커리큘럼이 잘 만들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 거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 그림도 비교하고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쪽을 추천해 준 거야. 누구는 막 예뻐서 좋아해서 그 수업을 해주고 누구는 뭐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대부분 성인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입시가 목적이 아니라 뭐 자기 블로그나 자기 뭐 SNS 계정이나 이런 데 들어갈 그림이나 간단한 애니메이팅 뭐또 클립 스튜디오를 속성으로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어떤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거여서 저한테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오해하지 않으면 되고 지금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저에게 또 갑자기 찾아오면 안 돼. 왜 찾아오면 안 되냐면 원데이 클래스 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며칠 날 갈게요. 이게 안 돼. 왜냐면 평일 날 선생님도 감독님도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뭐한 명에서 세명 정도고 주말밖에 안 돼. 주말밖에. 주말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하거나 또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상담을 뭐 카톡이나 메일 등으로 해본 다음에 아 내가 이거 얼마 동안 가르치면 도와드릴 수 있겠다 요런 거는 제가 진행을 하고 아 이분은 나보다 어디 어디에 가서 요런 식으로 이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되겠구나. 대부분 그림을 이제 혼자 하시거나 또 이제 속성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요런 분들은 보면은 뭘 배워야 될지를 몰라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다들. 근데 막, 이걸 먼저 배우는 게더 나았을 텐데, 라든지, 또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sambakz@golbengi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많진 않은데, 가끔 특강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근처에서 우리 예전에 공방이 있었던 자리라거나 또그 외에 관공서나 또 이제 제가 대관을 해서 대부분은 인체 드로잉 뭐 손발 그다음에 웹툰 생 초보들 인체 드로잉 생 초보들 그다음에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에 들어가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뭐 간단한 애니메이팅 이런 걸 가끔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무료로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유료로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막상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그걸 하면은 사실, 저분은 별로 필요 없겠다 싶은 분들도 무료니까 막 와서 배우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그런 때,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특강 때저 수업 받고 싶어요. 명동까지 올수 있어요. 요런 분들이 있으면 또 밑에다가 연락처를 거기다 남겨놓으면 안 되겠지, 밑에다가. 뭐 어른들은 아실 건데, 어린이 친구들은 거기다 연락처 남겨놓으면 안 되고, 선생님 메일이나 아니면 연락처 선생님 알고 있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그때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그때 먼저 리스트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지. 그때는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라도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 약간 뭐 대부분은 기초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 없는 학생들도 많을 거야, 친구들도. 근데 이제 성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성인분들은 자기 첫 번째 직업이 아니라 두 번째 직업으로 그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었어. 그런 분들한테는 그때 와서 또 중간 과정 코칭도 받고 이러면 되니까 그런 때 만나고 싶은 분들도 밑에다가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라고 당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정도 한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출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쌈박자 만화공방의 소공이었습니다. 안녕.